지난번에 똑똑한 줄기 얘기 했었죠. 하지만 여전히 악플 대잔치. 비둘기는 왜 언제부터 미움받게 됐을까? 후드덕 할 때마다 병균을 옮긴다고? 진짜? 이번에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비둘기 여기저기 진짜 많잖아요. 근데 원래 이렇게 많았던 건 아니라는 사실. 자, 때는 1960년대 전쟁이 끝나고 냉전 속에서 비둘기는 만국 공통 평화의 상징이었어요. 우리나라도 각종 행사 때마다 빵빵 비둘기를 쏘아 올렸죠. 한번 쏠 때마다 100마리, 1000마리는 그냥 기본이었어요. 서울시에선 아예 비둘기 대여 서비스까지 해줬다는. 아니 근데 잘 살던 비둘기들을 데려와서 갑자기 하늘로 발사해버리니까 얘네가 갈 데가 없어 진 거예요! 아! 집 없어! 저번 편에서 우리 둘기들 기소본능 봤었죠? 근데 얘네가 행사장까지 날아간 게 아니라 차에 태워져서 옮겨지고 하룻밤을 또 지내고 그러다 보니 빵! 마치 나오는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된 거예요. 주룩. 행사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둘기 수는 점점 줄었고 곳곳에 비둘기 난민촌이 만들어져요. 배가 고프니 공원 풀을 뜯다 뜯다 결국 도시로 나가요. 생존을 위한 동량이 시작됩니다. 특히 표적은 곡식이 진열된 쌀가게들. 비둘기야 먹자. 맛있죠? 맛있죠? 이때부터 거지 비둘기, 도둑 비둘기 이런 별명이 붙게 돼요. 차에 부딪혀 사고를 당하거나 죽기도 하죠. 점점 늘어나는 둘기들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독이든 모이를 뿌려 죽이는 사건? 여러 번 있었고요. 살아있는 비둘기 목을 빗질러 죽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으악! 요즘 비둘기는 완전 혐오의 아이콘이 됐어요. 도시 괴담도 되게 많고요. 근데 이거 다 진짜일까요? 일단 몸에 세균이랑 벌레가 가득 있어서 부드덕할 때마다 병 옮는다. 이런 건 과장이에요. 실제로 사람한테 병을 옮긴 사례도 국내에선 없고요. 심지어 목욕도 되게 좋아한다고요. 사람이 지나가는데 안 비킨다. 그거 아세요? 자세히 보면 다리나 발가락 없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길에 떨어진 끈이나 머리카락에 발이 걸리면 풀 수가 없으니까 피부가 괴사하고 잘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길막하는 건 아닐 거예요. 발로 차면 아파요.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요즘은 세계적으로 비둘기랑 공존하면서 피해를 줄일 방법을 고민하고 있어요. 또 이젠 비둘기 안 날려요. 평창 올림픽 땐 LED 촛불로 비둘기 형상을 만들고 드론도 날렸잖아요. 둘기들도 이제 잘 지내고 싶대요. 그냥 옆으로 살짝 돌아가면 아무 피해도 안 준답니다. 둘기들아, 같이 오래오래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안녕. 행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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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지 말고. 그래. 그래. 내가 돈을 보내, 돈을 다 보내, 엄마 백 원만 했었는데.